명상이란 깨어있는 의식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다른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한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의 인식은 고정된 세계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세계를 바라보는 섬세함과 관조의 능력에 따라 확장되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한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책은 바로 이 책, 명상, 깨어있는 만큼의 세계입니다. 이 책에는 제가 그동안 명상 수행을 하며 경험했던 개인적인 과정도 담겨있는데요. 그것은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그런 것을 따라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런 식으로 명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명상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명상은 방법이나 기술보다는 삶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공정하는 것, 지금 이 자리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이 책을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통합적 명상의 원리와 실제입니다. 여기서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보기, 자비, 지혜, 삶 속으로입니다. 바라보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명상을 하면 접할 수 있는 이완이나 알아차림을 말하는 것이고, 자비는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혜는 응기법을 통해서 세상의 이치를 통찰하는 것을 말하고, 삶 속으로는 이런 명상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의식이 깨어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요소가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발전한다는 내용이 이 책에 연구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책에는 이 네 가지 요소가 서로 통합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또는 우리 자신의 부족한 점들을 보완하고 보충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테스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의식을 확장시킬 수 있는 8가지 명상 방법도 정리해 놓았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똥막대기 마음공부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그러한 방법에 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책의 한 부분을 읽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 책의 후기에 실려 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명상 수행을 하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 중에는 특이한 힘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고, 지혜가 출중한 사람도 있었으며, 깊은 바다처럼 고요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다. 또한 특별하다는 시각을 가지고 스스로를 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처럼 거만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데 이들 모두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다. 바로 불균형이었다. 그들은 약간씩 무언가가 부족했다. 어떤 이들은 사회성이 부족했고, 어떤 이들은 자비롭지 않았다. 또 어떤 이들은 지혜가 없었고, 어떤 이들은 고유해 보였으나 고유하지 않았다. 생각해보니 어쩌면 나도 그들과 같은 상태였는지도 모른다. 나는 한동안 세상의 모든 짐을 스스로 짊어진 사람처럼 우울했고 자기중심적이었다. 다른 사람들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일 용기가 부족했다. 고유함을 유지하기 위해 늘 긴장했고, 깨어있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타인을 의식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 변화의 계기가 바로 다른 존재들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었다고 본다. 다른 존재들에 대하여 마음을 열 때 자아 반응이 흔들린다. 그리고 의식은 확장된다. 더 나아가 지혜로서 변화와 실체 없음을 통찰하면 비로소 삶 속에서 뿌리 내릴 준비가 이루어진다. 이처럼 조금씩 조금씩 동심만을 넓히듯 매 순간의 과정을 깨어있는 삶으로 마주하는 것, 이것이 명상이다. 여러분들이 명상을 통해 깨어있는 의식을 경험하고 삶 속에서 명상을 실천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